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홈트 하시거나 뭐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시나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운동 기구도 있고, 운동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 아령이라는 단어 좀 쉽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무게, 빼소라는 단어, 혹은 뭐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같은 국가의 화폐 단위, 빼소를 알고 계신다면 말이죠. 한번 표현부터 읽어볼게요. Levantar pesas. 한번 더. Levantar pesa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잘하셨어요. 지금 등장한 pesa라는 단어가요, 아령입니다. 여성명사예요. 레반따르는 보통 뭔가를 일으키거나 세우거나 들때쓸수 있는 동사죠.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Puedo levantar pesas de 5 kilos. Puedo levantar pesas de 5 kilos. 한번 읽어볼까요? Bien, 잘하셨습니다. 자, puedo니까 나할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Puedo levantar. 나들수 있어. Pesas de 5 kilos. 나 5kg짜리 이거 뺏어. 어? 덤벨, 아령 들수 있어. 이런 거죠. 어우, 한 손으로 5kg짜리 들기 전 아직 할수 있지만 10번 넘어가면 막 죽겠던데요. 응? 혹은 이렇게도 해볼까요? Cuidado. Cuando levantas pesas, puedes lesionarte. Cuidado. Cuando levantas pesas, puedes lesionarte.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 비엔 좋아요. 여러분들 cuidado 하면 조심해 이런 외침이죠. 야 차카차카 조심. cuidado. Cuando levantas pesas, 네가 아령을 들때 들다가 puedes lesionarte, 다칠 수도 있어. 상처, 부상 같은 거 어떻게 뭐 피나고 이런 상처보다 부상 입는 느낌이 lesionarse라는 제기 동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다들 이렇게 막 뺏어서 들러 가시고 힘나 쉬어 가시고 하시나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몸까지 운동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